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도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참여하는 데 대해 국익을 위한 것이고 중국이 과민 반응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IPEF 참여를 비판하는 중국의 반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n security and technology. It does not mean that we think ou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is unimportant. So I do not believe it is reasonable for China to be overly sensitive about this matter. IPEF를 미국의 중국 견제용으로 보는 중국에 다소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가 증명됐다며 북한의 붕괴가 아닌 공동 번영을 바라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13국이 참여한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역내 국가와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근길엔 IPEF 참여는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IPEF 참여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